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설국TV로 활동 중인 이은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성향 테스트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제가 한번 소비 성향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내 맘대로 조공로 유형이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친구들 뭐 생일이나 기념일 이럴 때 그 친구가 약간 원하는 선물보다는 제가 마음에 드는 선물 위주로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혼자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생일이어서 한번 이제 추천 아이템들로 정해서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성수역에 가서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수역에 도착을 했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일주일 후에 생일이잖아요. 아, 생일 축하해요. 제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코스를 짰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친구 어딨어요? 그러게요. 남자친구도 아니고. 자, 지금 갈 곳은 소녀 방앗간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은지야, 여기가 그거래. 그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들이 직접 재배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래.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 우리 소녀만화가니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야. 한번 가볼까?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제육볶음. 아, 약간 그 산나물로 된 비빔밥인가? 그게? 어. 그냥 그게 맛있었던 것 같아. 되게 뭔가 건강한 집밥 느낌? 자, 이제 소녀 방앗간에서 밥을 먹고서 저희는 친구 선물을 사러 가볼게요. 아, 여기 설명이 여기 네. 태블릿에 나온다. 같은 구름들 혼자 쏟았어요. 표정이 좋습니다. 색깔 좀 쓰리고. 나이비아 분들이 직접 만든 건가 봐. 나 선물을 갖다 왔습니다. 색깔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이렇게 되게 예뻐요. 다 자수로 자수로 달렸어요. 한 것 같아요. 진짜 나랑 이거 커플로 할래?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어때? 너? 아니 너. 아니 나 카드지가 왔어. 카드지가 왔어? 봤어? 야, 요즘에 카드 누가 지갑 들고 다니? 카드 지갑 들고 다니니? 삼성페이. 아, 삼성페이? 아, 오케이.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마음에 많이 드시나 봐요. 계속 관심을 주시네요. 고르는 거야? 네. 아니 민지야, 이게 막 퇴조하면 어떡해. 아, 저 컵, 컵은 종류 한 개인가? 어. 갈게요. 이거 컵이랑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네. 그냥 팔. 사장님, 저희 결제할게요. 네. 친구 아주 두 손 가득히 제가 준 선물로 들고 만족하시나요? 네, 민지야 너무 고마워. 아, 영혼 좀 들래?
아, 저희가 지금 가려는 게 히즈빈즈 커피라고 여기도 이제 사회 경제적 기업인데 아 저거다 저거다 저기다 다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가 히즈빈즈 커피점입니다 어 진짜 좋은데? 다 쓰는 건가 전체?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컨설팅도 직접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셔서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회혁신 브랜드라고 해요. 당연하지.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와, 밖에 비. 대박이다. 오늘 어땠어? 오늘 렌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선물도 사주고 너무 좋았어요. 선물 사준 거 잘 하고요. 한 10년 동안 커피 타주세요.